오늘도 꿈을 향해 전진 또 전진합니다. 노래의 꿈. 목적지 없이 달리기만 하다가 제 눈길을 딱 사로잡은 건 영산강의 활기찬 풍광이었는데요. 와, 저 강에 이상이 또 있어요 지금. 윈드서핑? 카약도 있고. 형 가보세요. 와, 저 해봤어요 여기다. 아. 저 강 기태가 그냥 지나칠 리 없죠이. 그런데 트랙터를 보더니 황당해하거나 두 눈을 의심하거나 웃음 짓는 사람들뿐. 와, 형 진짜 많아. 주목받아요. 눈에 띄긴 해요. 멋있었어요. 신기했어요. 한 번도 못 봤네요. 못 보여서 한 번도 못 봤어요. 트랙터 저거 타고 전국대회 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농기구 트랙터는 아무래도 생소하겠죠? 우와, 신기. 나가요. 어, 나가지. 30. 아따 빠르네. 인연을 맺을 때마다 이 트랙터가 농촌을 알리는 작은 미끄럼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왜 트랙터 타고요? 왜? 트랙터 타고 다니면서 아, 우리 농촌에 힘드니까 힘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알리려고 여행하고 있습니다. 아, 아빠 일은 못 도와주잖아요. 어? 아버지 일은 대신 못 도와드리지만 이 여행하면서 여기 전국에 많이 만나는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어 도와주고 드리고 있어. 아이들과의 만남 후 그토록 궁금했던 수상 레포츠 대회를 구경했는데요. 특별한 경험은 언제나 대환영. 저도 빠질 수 없죠. 이석씨 맞잖아요. 지금 카약 대회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일반부 1등하면 어떡하냐 지금. 상금 타는데 이거. 그런 걱정 마세요. 100만원 지금 살살 하시죠. 새로운 경험들은 저의 여행길에 두려움을 없애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데요. 뭐 힘차게. 일단 몸 힘이 좋으시니까. 네. 그래도 승부는 승부. 어휴, 배들이 몸싸움을. 젖먹던 힘까지 다해 앞다투어 결승점에 들어오는 참가자가 있는 반면. 저처럼 꼴등을 하고도 신난 사람이 있다는 거. 아, 지금은 기진맥진하지만 저에게도 나름 팔팔한 체육학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 출발할 때 1등 할 수 있지 알았거든 진짜. 이게 아무나 하는 거야 이거. 시작할 때 자신감 엄청났다니까. 꼴등이 뭐야. 그래도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거. 아주 읍섬 남고문을 지나 다음 여행지로 달리고 달려! 트랙터 나가신다! 차가 느려질 때는 트랙터가 절대 느린 게 아니에요. 트랙터도 이 지금 밀려있을 때는 똑같은 차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한번 보세요. 속도가 똑같잖아요. 어디 놀러 가세요? 나주시장. 나주시장? 시장 간 거 있어요? 오늘 장날이다. 아, 오늘 장날이에요? 그럼 나도 시장 한번 가봐야 되겠네. 어디 좀 멀어요? 다른 날이 장날이에요. 드디어 정겨운 5일장 나주장터를 만났습니다. 야, 노래 한번 가는데 진짜 할면 나 쓰러지는데 진짜. 또 이 저 노래 부르면 꼭꼭도 나오면 하는데 진짜 한번 가봐요 진짜. 역시 베스트 드라이브답게 나의 에마 트랙터도 완벽하게 주차! 이야. 때마침 장터에는 문화행사가 열리는 날. 우째 오늘은 흥미진진한 곳만 딱딱 찾게 됩니다. 선생님 오늘 2시부터 하는데요? 역시 뭐 노래자랑 이런 것도 합니까? 노래자랑도 있어요. 이렇게 트랙터를 타고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경남 저 하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아, 그러구나. 쌀농사 짓고 있는데 트랙터 타고 여행하면서 젊은 친구들 저거 보면은 농촌 좀 생각 좀 하고 좀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대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단하시네. 여행하고 있죠. 오, 대단하셔. 오늘 특별히 목사꽃 시장에서 노래 한 곡. 아우, 제가 선생님 오늘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하면은 오늘 국밥으로 공짜로 한 곡 먹을 수 있습니까? 노래 잘하면. 노래 잘하면. 잘하면. 노래 잘하면. 오케이 오케이.